돌티님은 EBS 강자예요? 네, 좋아요. 예, 벌써 오늘의 마지막 순서네요. 추천과제입니다. 오늘 추천과제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그 정부 과제들이 많이 이제 그 마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가 별로 없어서 기업들이 관심이 많이 좀 떨어져 있죠. 성공한 업체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선정이 안 된 업체들은 내년을 위해서 기업 몸짱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마감할 게 많아서 그런지 조금 한가해요. 조금 한가한데 이럴 때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 초에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추천 과제는요. 네. 짜잔, 뭘 골라왔을까요? 2012년도 제2차 산업현장 핵심 기술 수시 개발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사업이지, 이게? 급변한 산업 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 군별 애로 기술을 적기 해결하고 R&D 지역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제 지원 분야는요, 4차 산업 도래에 따른 AI 약간 약했죠? 챗봇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AI, VR 등 4차 산업 기술 지원 사업이네요. 그죠? 4차 산업을 지원해주는 기술 사업이고요. 이게 자유공모네요. 그죠? 예, 자유공모니까 누구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년 이내에 필요시에 2대까지 가능한데, 과제당 1년에 5억 원. 1년에 5억 원. 와, 1년에 5억까지 지원해주는 엄청난 과제군요. 주변에 4차 산업 관련된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민자 의원님 주변에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프로스트 같은 회사가 이런 과제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챗봇 기술 도입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업체 대표님 알면 좋을 텐데 기사에서 읽은 거라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들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잘 못 찾아요. 몰라서 못 쓰는 거죠. 예. 하여튼 오늘의 추천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기업을 봐도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연합회님 그거 아세요? 그 이마트가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이마트 24라고 하는 편의점 사업. 네. 무인 편의점이요. 그죠?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소개시켰잖아요. 그 중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무인 편의점 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무인 편의점 산업을 이마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죠.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24. 그래서 이제 이마트가 조만간 다단계 회사도 만든다고 해요. 다단계 회사를. 이마트 이용하면은 캐시백을 주는 다단계 회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앞서가는 회사들은 정말 뚱딴지 같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 법이 원래 보면 민간이 제일 빠르고요, 속도가. 그리고 그 법이 제일 느려요. 법이 제일 느리기 때문에 법이 민간의 속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하지 못하고 다단계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어놨을 뿐이고,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단계라고 하지만 실제 하버드 대학에서는 정말 뛰어난 마케팅 수단이라고 이미 학위까지 받은 이제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벌써 37분이 지났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 화요일날 저녁 때 이제 나와 있는 분들을 제가 갑자기 섭외해가지고 방송에 출연을 시켰더니 화요일날 저녁에 그 전문위원분들이 협회를 안 와요. 다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제로 출연을 시켰더니
다들 도망가셔서요. 방송에 출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시면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는데. 연합회님, 저랑 떡볶이 먹방 한번 어떨까요? 연락주세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 1636님, 예, 장민정님, 네,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방송 출연 한번 하시죠. 네, 네, 제 섭외력이 약해요. 네, 아니, 방송 다 했어요. 네, 아, 저기 출연하신대요. 네, 장민정님 방송 출연하실 거죠? 네, 네, 대답하고 나가셨네요. 그냥 바로. 요즘 컨설팅 썰이 풀 게 별로 없네요. 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풀만한 컨설팅 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시작 제출했던 과제들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결과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서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오니까 다음 주에는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